네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이 네. 좀 사회적인 부분이에요. 네. 얼마 전에 암전의 칼부림 사건 그렇죠. 있었고 네네. 그다음 그 전에 강서구 시방 살인 사건 그리고 과천 어린이대공원 살인 사건. 네. 자꾸 이런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. 여기에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. 네네. 가해자들의 눈빛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예사 눈빛은 아니죠. 그렇죠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.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다 어린 친구들이라는 거야, 공통점은. 네.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. 네. 뭐 하룻밤을 자고 나면 살인사건이 뭐 밥 먹듯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자손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런 게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. 인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공통적인 거는 너무 자유분방한 거에서 오질 않나 이 친구들이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화를 못 참는 그런 것들. 그래서 눈빛을 보잖아요. 살기가 돌고요. 눈이 영혼이 나간 것 같아요. 네. 항상 공통적인 거는 턱을 빼죠. 그 친구들. 맞아요. 턱을 빼요. 네, 맞아요. 반 이렇게 기운 듯이. 네. 빙이 된 것처럼. 감긴 것처럼. 네.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. 그런 인성들. 잘잘못을 분별을 아기 때부터 하면서 가르치면 그건 잘못되는 거야.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반사회적이고 이런 것들이. 근데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답습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거, 칼로 찌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성질나면.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즉흥적이다. 일반 보통적인 사고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닥을 잘못 잡고 잘 잡아놓질 않았기 때문에 어린 자손이 흔들리는 거다 얘기해요.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. 자손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 고쳐놓으면 자손들 바로 가지 않겠어요? 저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공통적인 걸 보면 빙의가 돼 있다. 빙의가 돼 있다. 암세동 칼부림 사건 영상을 여기다 담을 순 없지만 저작권 네. 관련된 부분 때문에 네네. 이제 영상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 친구가 찌른 그 칼에 있는 피를 손으로 빨아먹더라고요.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. 그거 미치지 않고선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. 분명히 감겨있는 거예요. 빙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거는.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미친 것처럼 눈이 휙 돌아요. 광기가 흘러요. 그런 친구들은. 쫙 눈이 옆으로 찢어지죠 이러고. 네.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네. 사회적인 이슈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. 지금 폭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. 너무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세요? 저는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려요. 아까 제가 인성을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지적인 걸 추구하세요. 지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. 자손들도 많이 안 나니까. 근데 지식과 인성과 같이 겸해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. 네. 그런데 너무 내 자손한테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많이 하는데 인성에 관한 부분 너무도 후하세요. 내 새끼에 대해서. 한 대 맞고 오면 난리가 나요. 패고 들어오면 이런단 말이야. 그건 나는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이라는 게 기초작업이에요. 작은 사회인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야.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여주면 자손들이 보고 자라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걸 놓고 생각하면 안에서 그렇게 대구 안 대구가 정확히 해주면 자손들이 나가서 그렇게 방종을 하거나 자유분방을 하거나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난다는 험한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상담을 해줄 때 가정에 대해서 작은 사회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 인성을 좋게 합시다라는 상담을 많이 해드려요. 저희가 영을 받아서 네. 뭐 삘이 오고 띵이 와가지고 네. 무당으로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카운셀링 역할도 해요. 네. 제자로 살고 무당이긴 하나 전체를 다 그 영으로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영으로 보고 점사를 봐주지만 나머지 것들은 카운셀링도 많이 해줘요. 그쵸? 상담 역할을요. 그렇게 해서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제시를 해주죠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상담을 오면서 가슴으로 상담을 하지. 그 자손들 놓고 상담 오시는 분들 많아요. 잘 가는 자손들도 있지만 못 가는 자손들이 많거든. 10대 방황하는 자손들.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